우리가 기독교 3대 종파의 역사와 가르침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공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역사, 중요한 분기점을 이해하는 게 로마 캐톨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 캐톨릭은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트렌트 공의회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548년에서 1563년까지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 가르침을 아주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이후에 마리아 모음설, 그리고 교황 모호설, 이런 교리들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에서 1872년까지 있었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우리는 크게 네 단계로 그렇게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54년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될 때까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역사. 두 번째는 1054년부터 1517년까지 로마 가톨릭의 역사. 그리고 1517년 이후 트렌트 공의회가 개최된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 1962년까지를 우리가 대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 현재까지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대비해 볼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로마 가톨릭의 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과 가르침들이 발전돼 왔는지 또 변천돼 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은 1054년까지입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변천을 맞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초대교회 전통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와 그리고 교황권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54년에서 1517년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교황권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1517년 이후 1962년까지 로마 캐톨릭은 참 많은 변화들을 로마 캐톨릭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개최된 트렌트 공의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캐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할수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재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관한 캐토릭 교리의 근간을 정리합니다. 프로테스탄트와 논쟁거리가 되었던 성경과 전승, 그리고 칭의교리, 그리고 성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로마 캐토릭이 스스로 진리의 등대로 자처하면서 모든 현대적인 흐름과 사상을 오류 목록으로 작성해서 거부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현대의 비판에 대해서 이들은 오히려 마리아 모음수태 교리, 교황 모호설 교리 이렇게 맞섭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흐름은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현대 로마 가톨릭 신학의 발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 신학이 항구성에 대한 강조였다고 한다면, 과거의 유산에 충실한 반복이었다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신학의 중대한 변화를 참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부와 중세의 가톨릭 유산을 재찾는 것이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와 성례전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에 참 촉발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 한스 퀸, 그리고 쇼렌베르크, 에드바르 슐레비크, 이런 저술들이 가톨릭 신학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교황은 교회가 현대 세계의 관심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공경을 실감하고 있었고, 비기독교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독선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와 공감에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로마 가톨릭은 수세기 동안 현대 세계의 도전에 대한 대결과 정죄로 일관하던 자세를 버리고 현대 세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의 대립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와의 화해 움직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WCC 운동의 적극적인 태도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아우스부르그의 칭의 의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루터란과 같이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합의의 일치를 본 것처럼 보지만, 부제를 통해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처럼 1962년 이후 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개신교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들은 이를 상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66권의 정경 외에 7권의 외경을 트렌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확증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역시 이들은 구원이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하는 오직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의화의 과정을 시작해 하고 일깨우고 돕는 은혜로부터 온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은혜에 동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은혜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믿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는 은혜의 유일성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기보다는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소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구원관을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의 차이 외에도 교회론과 성례론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직 위계 제도를 신적인 재정에 의한 것이고, 가시적인 교회가 성경과 전통적인 교회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로마 가톨릭의 이론이 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성례는 7가지고 모든 성례가 교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으로 이해합니다. 이 성례 역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이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모든 것보다도 교황 모호설과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교황권 자체를 부정하고, 그래서 교황의 모호성과 교황권에 기반을 둔 모든 사상을 부인합니다. 특히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인 교황 무오설은 프로테스탄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로마 가톨릭과의 거리감을 더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마리아 무음수태설, 무죄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1529년 3월에 독일에서 열린 제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재한 이후에 이 독일 안에는 상당히 많은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개혁운동이 1526년에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참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3년 후에 1529년에 4월 19일 황제에게 아주 강력하게 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된 것입니다. 루터를 지지했던 남부 독일 도시들의 대표들은 1537년에 모여서 스스로를 개신교 귀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명칭은 1545년 황제와의 전쟁을 벌인 슈말칼트 동맹에 참여한 제후들과 도시들을 부르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의 다양성과 그러면 공통성이 무엇일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신교라고는 호칭보다는 루터파 혹은 튜빙글리파 혹은 칼빈주의, 이 칼빈파라고 하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루터와 튜빙글리는 1529년에 10월 달에 말북 회의에서 성찬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임재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을 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1549년에 튜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와 성찬에 대한 추리의 합의문을 작성했고, 이렇게 진행된 스위스 종교개혁은 이제 추리와 제네바 및 스위스의 개혁도시들을 아우르는 개혁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개혁파는 일곱 가지 성례와 연옥교리, 로마 캐톨릭의 행위공로의 구원교리를 반대하고 오직 은혜 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참 근거한 구원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루터파와 개혁파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솔라피데이의 이 사상,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칭의론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황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루터파와 개혁파 외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유한 세례를 부인하고 믿는 자의 세례만을 주장합니다. 이 급진적인 개혁을 이들은 추구한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해서 교황청과 교황권과 단절을 합니다.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좀 더 확실한 개혁이 시도되지만 이후 즉위한 이 메리 여왕이 다시 로마 캐토릭으로 회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1533년에서 1603년까지 통치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하면서 로마 캐토릭과 단절하면서 모든 개혁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중도주의의 길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도주의의 길이 제도와 예식에 있어서는 로마 캐토릭의 외형을 보존하고 교리에 있어서는 개혁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루터파에서 루터교가 나왔고, 개혁파에서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가 나왔고, 그리고 회중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제세르파에서 침례교회가 나왔고, 영국 국교회가 성경회가 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태동되었고, 성결운동, 홀리니스 무브먼트에서 사중복음에 근거한 성결교회가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에서 장로교와 그리고 개혁교회, 회중교회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루터교회가 등장하고,
예, 그리고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헬라 종교와 로마 가톨릭이 무엇이 다를까요? 예, 공통적인 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초대교회 일곱 개의 공의회를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예,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깊은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교황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를 개신교는 존중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전통을 모든 개신교는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개신교는 받아들입니다. 형식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66권의 정경의 7권을 도해서 이걸 트렌트 공의에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49권 구약, 신약 27권을 받아들입니다.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7성례를 받아들인 반면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만을 받아들입니다. 교황권,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이 3대 종파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교황권에 대해서는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만 받아들이고 동방교회도 그리고 개신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칭의론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가르침을 생명처럼 개신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3대 종파의 역사와 가르침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공통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참 근본적으로 다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3대 종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입장에서 로마 가톨릭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동방교회가 어떤 전통 속에 생겨나서 어떻게 로마 가톨릭과 다르고 개신교와 다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